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맛집 목적지는 네, 경남 창원 진해 대흥동 쪽에 있는 부자갈비탕 본점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게 상호만 들어봤을 때는 갈비탕 전문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갈비탕 전문점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기 종류도 있고 여름 메뉴, 네, 밀면도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기 때문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육개장이 아니고 갈비 육개장이라고 정말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집은 VJ 특공대라든지 생방송 투데이도 방영한 맛집이고요. 정말 오래된 맛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갈비 육개장을 먹어볼 거예요. 1인당 11,000원입니다. 네, 과연 맛은 어떨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반찬은 셀프이고요. 맛도 맛인데 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양이 푸짐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안에 갈비가 3개나 들어있어요. 네, 돈이 아깝지가 않는 갈비 육개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맛집 목적지는 네, 창원 진해구 대흥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네, 부자 갈비탕입니다. 본점이고요.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정말 뭐 손님들이 육개장 하면 꼭 여기 가봐라, VJ 특공대 방영, 생방송 투데이 맛집 방영한 그런 맛집입니다. 한때는 손님이 줄 서서 먹었던 맛집이라고 해서 얼른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문한 메뉴는 네, 그냥 육개장이 아니고 갈비 육개장입니다. 와, 제가 살면서 갈비 육개장을 처음 접해봤는데, 여러분들 긴 말 안 할게요. 당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달도 가능해요. 배달의 민족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와, 일단 이 갈비가 진짜 들어있을까라고 봤는데, 이야, 여러분들 갈비가 보십시오. 이 갈비가 이런 게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이야, 또 있다 또. 당면까지 있네. 와, 두 개 두 개. 여러분들 반찬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오뎅에, 와, 뭐 이렇게 반찬 다 사이프예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갈비부터 먹어볼게요. 갈비. 와. 와. 와, 대박. 아, 살이 쭉 빠지네요. 와, 대박이다, 진짜. 살이 어떻게 빨리 바로 빠질 수가 있지? 원샷, 원킬입니다. 남은 갈비 나중에 먹고 국물부터 맛볼게요, 한번. 와, 대박. 아, 국물이 진짜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현해볼게요. 맛없게 매콤한 게 아니고 맛있게 매콤하고, 와, 이 간이 잘 들어있습니다. 와, 거기에다가 당면이 굉장히 많아. 정말 푸짐합니다, 여러분들. 와, 와, 육수가 진짜 깔끔하고 매콤하면서 시원시원해요. 게다가 당면 사리가 많아서 푸짐하고 맛있게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당면. 제가 좋아하는 매콤 오뎅까지. 와. 와, 고추. 풋고추일까 아니면 땡초일까 궁금합니다. 찍어서. 풋고추네, 여러분들. 와, 밥을 말아 먹어야죠. 국물이 맛있기 때문에 밥을 말아서 먹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갈비가 하나 더 있었네요. 총 3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푸짐하게 배부르게 줍니다. 손님이 많은 이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그 말아갔는데 와 당면 장난 아니에요. 당면 굉장히 많아. 바로 먹어볼게요. 한 입에. 와 깔끔합니다. 와 존맛 존맛.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이거랑 와 이렇게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와 존맛이다 존맛. 와 또 이거 이렇게 해서 또 한 입. 여러분들 이 갈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뜯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와, 갈비에 보통 뜯기 힘든데, 이렇게 한 번에 뜯어져서 깔끔하게 먹어보였습니다. 원샷, 원킬. 와. 와, 여러분들, 이 육개장은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와. 와, 진짜.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먹고 나서 따로 레시피 떼어서 하나 차리고 싶어요. 육개장 집을 그 정도로 정말 맛이 대박입니다. 와 육개장 끝판왕입니다 진짜. 와, 남은 갈비 하나 마저 먹어볼게. 와 쉽게 뜯어지는 게 신기합니다. 와, 회장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레시피 빼와서 제가 이 육개장 집을 차리고 싶어. 솔직히 그 정도로 제가 이때까지 먹어봤던 육개장 중에서 탑급, 탑이에요 거의 탑. 와, 이 단골 손님도 많고 이 부자 갈비탕 집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런 결과가 바로 이 맛이 있어서 정말 맛있고 와 정말 맛이 매력적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가격도 청결하고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창원 진해에 놀러 오시면은 이 부자 갈비탕 본점 꼭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배달도 가능하니까 집에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연말 잘 보내시고 2022년도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